돌아오지 않다니. 정상군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준비해놓은 재료를 동물들이 망쳐놓는 바람에 다시 구하러 나갔는데 이 시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다가 재료를 망쳐? 더구나 재료를 망쳤으면 없는 재료라도 경합시각에 맞춰야지. 이는 기본이 아닌가? 저도 그리 생각하여 마무리하려 했으나 최상궁이 대비마마의 생신인데다 경합자에 대한 의지로 끝까지 기다려주자 하여 그냥 진행을 시켰습니다. 하면 지금 올리는 음식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한상궁의 보조나인인 이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더 물을 것도 없어. 이미 결판이 난 일이야. 마마, 잠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아이는 태평간 때에도 제 스승의 뜻을 잊고자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일을 해결해낸 나인입니다. 이번에도 스승이 위기에 처하자 나선 것으로 보이니 관용을 베풀어 주시지요. 예, 어마마마. 더구나 이 자리는 경합의 자리이기에 앞서 어마마마의 생신 진연입니다. 이런 일로 흥이 깨질까 저어댑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이번 일은 진연이 끝난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알았어. 내 이런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어 미안하오. 또한 그동안 저 아이가 올린 음식이 그리 떨어지는 것도 없으니 우선 그냥 합시다. 우선은 그냥 하거라. 예, 예. 마마. 끝난 거 아니야? 끝나긴 그냥 하나 본데. 그럼 이번 건 장금이가 이긴 거 맞지? 그렇지. 아, 데뷔마마는 해보나 마나인 것을 왜 저러시나 몰라. 가리병이로구나. 이것은 대하이고 이것은? 송이 가리병이옵니다. 송이 가리병이라? 예. 송이의 갈비살을 다져 쌓아서 숯불에 구운 것이라 드시기가 편하실 것이옵니다. 그래, 가리는 늘 먹기가 불편했는데 편하고 맛도 좋다. 송이의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늘 보던 대하고이가 아니냐? 보통 대하의 맛과는 확연히 다르구나. 어찌한 것이냐? 취하이옵니다. 취하? 취하라면은 대하가 술에 취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예. 세 가지의 정성이 들어간 것이옵니다. 세 가지 정성? 먼저 산 대하를 바닷물에 담가 운반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장수에 씻어 독을 뺀 연후에 마지막으로 약주에 재웠다가 자갈을 불에 달궈 구해 놓고 구운 것이옵니다. 과연 대단한 정성이로구나. 예, 맛이란 그런 데서 나오는 듯합니다. 우와, 새우를 술에 재기도 하는구나. 그러게, 역시 최상궁 마마님이시다. 아무렴 마마님 솜씨를 나인이 당해낼 수가 있겠어? 그렇지 뭐. 그래도 장금이란 애가 한 번이라도 이긴 것도 대단은 해. 정말 대단해. 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한 분만 더 이기면 끝인 거야. 저 혹 수락관의 한상국 마마님 아니십니까? 예? 저는 별성 강독구의 부탁으로 온 내금이 종성한 민정호라고 합니다. 아, 예. 얼른 이분을 궁으로 매셔라. 예. 가시죠. 너희들은 이 입을 샅샅이 주저라. 예! 끝이 나겠구나. 예, 마마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음식이니 감히 누가 따르겠습니까? 대체 한상국 마마님은 너만 힘들게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어떻게 장금아, 이제 한 번만 더 지면 끝이야. 어떻게? 더구나 이번 거는 팔과탕을 하려던 건데 네가 준비한 건 너무나 약소한 거잖아. 어떻게 장금아, 어떻게, 어떻게. 연생아, 그냥 가야 할 때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주어진 상황에 어찌할 도리 없이 그냥 가야 할 때. 지금이 그런 때야. 그냥 가야 해, 지금은. 그냥 두려움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그렇지 어머니,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적어놓은 그 방법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도와주세요. 졌어 보시 없어서. 육질이 연에 씹을 것도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연저이옵니다. 연저? 연저라면은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의 연저를 우연히 먹어본 적이 있다만. 맛이 그냥 돼지고기와는 사뭇 달라. 안 그래도 어마마마하게 맛을 한번 보시게 하고 싶었다. 인삼, 대추, 은행, 한약재인 전피나물을 넣고 마늘, 두부, 파, 호두 등은 기름에 볶아 넣었습니다. 또한 맥반석도 넣었습니다. 정수작용이 있는 돌로 맛을 배로 하여 줍니다. 과연 그러니 혀에서도 녹고 목에서도 녹는 것이야.
무엇을 넣느냐? 대추, 밤, 잣, 인삼, 당귀, 무화과, 흑미, 서리태 등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마마께서는 이 은근히 나는 매콤한 맛의 연유를 알고 싶으신 것이다. 예, 복룡관 때문이옵니다. 복룡관? 예, 아궁이 밑에서 오랫동안 가열된 누런 진흙을 말합니다. 10년 이상 된 아궁이 바닥을 한자 깊이로 파면 붉은 빛이 나는 진흙이 나오는데 그것을 발라 구워 그러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흙에서 매운맛이 난단 말이냐? 예, 제가 직접 맛을 보았는데 약간 맵고 짠맛이 있었습니다. 오, 흙에서 나는 맛으로 간이 배어나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닭 냄새도 나지 않고 살도 너무나 부드럽구나.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되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일이 있었다. 헌데 경합은 어찌 된 것이냐? 큰일입니다. 장금이가 벌써 세 번을 졌습니다. 이제 또 지면 끝입니다. 장금이가 뭐 어쨌다고? 아니 마마니 실례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거 어떻게? 아니. 이번 것은 정말로 판단하기가 어렵구나. 예. 허나 재료의 정도로 보아 이것으로 해야겠다. 특별한 재료 없이도 복룡관을 써서 연재에 맞서는 맛을 내었다는 것은 분명 보통이 아니다. 저도 그리 사려되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마님, 장금이가 해냈습니다. 예, 마마님. 도저히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재료로 해냈습니다. 장금이 내 딸이야. 마마님, 그래도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됩니다. 어서 주원 숙소로 가십시오. 예, 마마님. 어서 가십시오. 아닙니다. 이번 경합은 이미 장금이의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상궁의 음식부터 먹어봐야겠다. 간장게장의 알로 골동반을 만드니 맛이 일품이다. 예, 어마마마. 만극하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솥재밥을 올리느냐? 이유가 있는 것이냐? 예.
그냥 골동반과는 다르구나. 따뜻하여 그런지 쌀쌀한 날씨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예, 마마. 안 그래도 좀 서늘하여 먹은 것이 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열기가 있는 것을 먹으니 속이 다 편해집니다. 설마 그런 것까지 생각하여 음식을 올린 것이냐? 아직 나이인데도 마음 씀씀이가 아주 깊구나. 더구나 조리 방식을 살짝만 바꿔 그냥 골동반과는 다른 맛을 내다니 참으로 영특합니다. 이제 3대 3이야. 이런 원통할 때가 있나. 이제 남은 거라곤 후식으로 들어갈 화채뿐인데 이런 이런. 마마님, 후식은 제가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이 후식으로 결정이 될 텐데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아니, 이건 내가 전 학기 올릴 최고의 음식이야. 후식으로 올린 너의 섭산삼은 아주 훌륭하다. 이제 마지막 후식이 올라왔으니 내묻겠다. 세 번째 경합 과제는 주상에게 올리고 싶은 최고의 음식을 올리는 것이다. 네가 올린 최고의 음식은 무엇이었느냐? 송과 하오나 연젓찜이옵니다. 너 또한 연계였느냐? 아니옵니다. 하면 실은 한상국 마마님께서 당신의 동무와 사연이 있는 팔과탕을 올리려 했으나 사정이 있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면 너희들은 최고의 음식을 올리지 못한 것이냐? 마마, 하오나, 제가 준비한 최고의 음식은 있사옵니다. 내가? 그게 무엇이냐? 산딸기 전과이옵니다. 뭐라? 이 산딸기 전과 말이냐? 예, 마마. 이것이 최고의 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 산딸기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먹여드린 음식이옵니다. 다치신 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너무도 걱정스러워 산딸기를 따서 혹 편찮으신 어머니가 드시지 못할까 씹어서 어머님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의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미소로 화답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마음 백성이어 보이십니다. 비록 미천한 음식을 먹고도 미소로 화답하셨던 제 애미처럼 마음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제 애미를 걱정하던 마음으로 전하께 음식을 올렸사옵니다. 맛있구나. 너를 두고 가셨을 네 애미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홀로 남아 어찌 살아갈까 노심초사했을 네 애미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사를 펼치겠노라. 산딸기는 내게도 최고의 음식이다. 또한 너는 조선 최고의 수락강국녀다. 오, 주상이 그렇게 말을 하니 나는 할 말이 없구려. 아니옵니다, 어마마마. 제 말은 전 아인에 대한 소자의 견해일 뿐이옵니다. 경합은 어디까지나 어마마마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만큼 결정은 마께서 하셔야 합니다. 글쎄 그렇긴 합니다만 주상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니옵니다, 어마마마. 소자의 생각보다는 어마마마의 의중에 따라 처결하소서. 글쎄요. 마마, 신첩은 승패하는 관계없이 이 아이의 스승이라는 한상궁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긴 하오, 중전. 마마, 황공하오나 한상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상궁을 부르라. 속히 한상궁을 만나고 싶다. 네가 재료 준비도 못한 채 시각에도 대오지 못하였다기에 이미 최상궁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다. 허나 이런 아이를 길러내는 것도 최고 상궁이 갖춰야 할 덕목이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도 너의 덕이다. 그리고 너를 직접 보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도 알겠다. 또한 네가 데리고 있는 나이니 저 정도인데 네 솜씨는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 아이와 너의 능력에 대해 주상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는 나보다도 주상의 뜻이 더욱 확고한 것 같다. 하여 나는 주상의 뜻을 존중하여 한상궁을 수락관 최고 상궁으로 정한다.